이어 앞 페이지에서 공부했던 기준 시점에 대한 개념을 준동사에 접목시켜서 공부해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폭폭폭 나오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목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준동사의 기준 시점 개념이에요. 준동사는 동사입니까? 동사가 아닙니까? 정답은 애초엔 동사였는데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바뀐 거랬죠. 그래서 더 이상 동사의 성질을 띠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동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적 성질을 띠는 걸 준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동사의 기준 시점은 언제나 그 문장에 포함된 원래 동사, 즉 본 동사가 늘 기준 시점이 됩니다. 자, 이거를 먼저 머리 염두에 두시고 이걸 잘 보세요. 지금부터 세 개의 문장을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문장은 She is invited to the party. 두 번째 문장 She is inviting him to the party. 세 번째 문장입니다. She is to invite him to the party. 자, 어떤 연관성이 보이십니까? 세 문장 다 기본적인 본 동사, 즉 이 문장 속에 포함된 동사가 뭡니까? 똑같이 이거죠. 바로 is입니다. is. 뭐뭐입니다가 되겠죠. 각각의 is 뒤에 이게 이제 is가 2형식 동사니까 뒤에 주격 보호가 나온 거죠. 형용사 개념으로 앞에 한번 했었습니다. 자, 어떤 형용사가 붙었냐면 첫 번째는 바로 PP가 붙었죠. 두 번째 건 ING, 현재분사. 세 번째 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붙었습니다. 자, 시간의 그래프에서 각각 보인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데 준동사의 기준 시점은 늘 본동사 is라고 했으니까 요 is라고 하는 걸 여기에 기준 시점으로 삼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요 is라는 동사죠. 요 상황보다 첫 번째 invited는요, PP, 과거분사의 두 가지 뜻이 뭐랬습니까? 바로 수동과 완료랬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완료 개념입니다. 왜? 완료란 말은 요 기준 시점에 이미 끝났다는 얘기야. 언젠지 모르지만 기준 시점 이전 언젠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요 기준보단 과거의 초대를 이미 받은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녀는 이미 초대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얘기죠. 파티에. 그러니까 초대를 이미 받았고 현재 요 상황에는 이미 초대를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 이해됐겠죠, 당연히? 두 번째 문장, inviting은요. ing 현재 분사의 두 가지 의미가 뭐였습니까? 바로 능동과 진행이었죠. 이때는 이제 또 진행이란 게 중요하겠죠. 시제 개념이니까. 진행이란 말은 뭡니까? 기준 시점, 바로 요 is, 상태입니다. 요 기준 시점에 진행 중인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따라서 문맥상 좀 드문 경우겠지만 이런 뜻이야. 그녀가, 그쵸? 누구를? 그를 파티에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파티 오실래요? 제가 여기 초대장 드릴게요. 막 이렇게 막 진행 중인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 또 하나 굳이 뭐 말씀드리면 수동과 완료일 때 수동이란 말은요. 그녀가 초대를 하는 게 아니라 초대를 받는 거죠. 당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 문장 속엔 누가 그녀를 초대했는가가 안 나와요. 당하는다는 개념만 나오니까. 하지만 이 문장은 능동이거든. ing 현재 분사 능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직접 능동적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한다. 누구를? 당연히 그 남자를. 이렇게 뭐 목조 나오겠죠. 그 남자라든가 또는 뭐 her, 그녀라든가 누가 나오겠죠. 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의 개념은 바로 이제 완료 또는 진행의 개념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 볼까요? to 부정사는 무슨 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내가 늘 말씀드렸죠? 따라서 요 현재, 요 is란 동사의 기준 시점 상황에 아직 발생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런 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녀는 파티에 그 남자를 초대할 상태입니다. 아직은 초대 안 했지만 앞으로 to invite를 하게 될 거란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흔히 뭐 be to come, 뭐뭐 할 예정이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자, 정리하자. 첫 번째, 요때 be 동사 뒤에 pp, 즉 과거 분사가 오는 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죠. 왜? 요 본 동사인 is 이 상태에 이미 그 전에 요런 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요 ing가 오는 걸, 비동사 뒤에 ing가 오는 걸 바로 진행형이라고 공부했죠. 요 기준 시점, 요 비동사 상황에 요 상태가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할게 아니라 진행 중인 상태란 얘기입니다. 이해되고 있죠? 세 번째, to 부정사가 오는 건 우리가 be to 구문이라고 해서 요 본동사, 비동사 요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발생될 거란 걸 뜻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를 더 만들어 봤는데요. 앞서 강의했던 것처럼 이것들은 굳이 말하면 무슨 용법입니까? 뭐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이죠. 비동사에 다 나오는 거니까, 뒤에 나오니까. 하지만 한정적 용법으로 바로 명사를 꾸미는 걸 보면 더 쉬워요. 뭐 중요하지 않은 개념인데 괜히 얘기했네. 잘 봐요. Look at the fallen leaf. 이 문장과 Look at the falling leaf. 이 문장, 그리고 세 번째 문장. Look at the leaf to fall.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봐요. 각각의 문장이 공통적인 건 바로 본동사 어떤 게 기준 시점입니까? 바로 이거죠. Look at. 보아라. 언제 보란 얘기입니까? 바로 지금 보란 얘기니까 요 기준 시점이 바로 Look at이겠죠. Look at. 보아라 이거야. 첫 번째. 자, fallen leaf입니다. 떨어져 버린 잎이죠. 그러니까 봐라라는 요 기준 시점에 떨어진다는 동작이 이미 완료가 된 겁니다. 완료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본다는 순간에 이미 떨어지게 끝난 거니까 언젠가 떨어진 거죠. 벌써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뭡니까? 당이 떨어지고 있는 잎사귀를 보라는 얘기니까 요 보라 보아라라는 순간에 떨어지는 게 이렇게 진행 중인 거죠. 아직 땅바닥에 안 닿았습니다. 일단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땅바닥에 아직 안 닿은 거죠. 짧은 순간입니다. 자, 요세 번째 건 뭡니까? 자, 늘 말씀드립니다만 형용사 단어가 한 개짜리일 때는 앞에서 꾸미지만 지금처럼 두개 이상일 때는 뒤에서 꾸민다고 했죠. 부정사는 기본이 단어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늘두개 이상이야. 그래서 언제나 뒤에서 꾸미겠죠. 자, 마찬가지 이건 미래지향적이니까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 앞으로 떨어지게 될저 잎사귀를 보란 얘기입니다. 즉, 아직은 안 떨어졌지만 앞으로 떨어질 거란 얘기죠. 이런 경우겠죠. 뭐, 나뭇가지 잎사귀가 딸랑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뭐 떨어질 것 같죠. 오, 이렇게, 오,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요, 각각의 준동사 아닙니까? 이런 게다 준동사죠. 요런 준동사들이 실제 그 문장에 포함된 요 본동사, is라든가, 뭐, look at이라든가, 요 본동사를 기준으로 그 본동사 시점 이전에 이미 끝난 거냐, 완료된 거냐, PP겠죠? 본동사 시점에 진행 중인 거냐, ing, 현재 분사겠죠? 본동사 시점보다 미래에 발생할 거냐, 요거 to 부정사겠죠? 요 개념을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동사 된다. 하여튼, 그 문장 속에서의 기준 시점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해하셨길 바라고 이해가 잘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시청하시던가 아니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강의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